사실은 지난 한 해는 우리 뭐 선출직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해였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 또 특히 여기 계신 지역 언론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투표 당선으로 이제 재선 임기를 하게 돼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늘 이쪽 분정을 또 지적도 해주시고 또 충고도 해주신 덕분에 물론 뭐 기대 다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천이 성장하려고 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다학계넓음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행정, 문화, 복지, 체육,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핵심 거점 공간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개관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지금 건축 중인 건물은 4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장난감 도서관, 마을문화센터, 다음계돌봉실, 학습지도관 등을 꾸며 예천읍 도심에 부족했던 어린이 놀이공간과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라난 세대의 전교적 성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패밀리파크 조성입니다. 호명 신도시는 수요에 비해서 아직 여가시설이 덤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앙호수공원 주변에 약 7만 제곱미터 규모로 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놀이장, 풋살장, 농구장, 캠핑장, 파크 골프장 등을 갖춘 유럽 스타일의 패밀리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은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이 패밀리파크가 조성이 되면 신도시에 부족했던 가족 단위의 여가 휴식 공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0회 예천아시아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6월 4일부터 4일간 예천 스타디움에서 아시아 45개국이 참가할 육상선수권대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또 대회 개최를 적극 알리기 위해 2월 24일에는 D-100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예천군이 글로벌 육성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점 역점 사항과 공모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열정적으로 국도정을 추진해 최근 5년간 역대 최다 수상인 49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이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도 변화, 혁신, 도전의 핵심 가치를 담아 활발한 군정을 펼쳐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예천 같은 이런 군 단위를 끌어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몸으로 뛰어야 되고 늘 예산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신 언론인들께도 부분한 말씀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까 뭐 우리 저 예전 인터넷 뉴스의 정참호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예천군 행정,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언론사들이 기하는 바를 수치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비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홍보비를 책정을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수긍하실 거고 행정하는 우리도 아주 편할 텐데 그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 사람이 풀어가는 일이니까 다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수한테도 요청하시고 또 우리 홍보 담당 실로도 좀 방문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도록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오늘 자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늘 감사하고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